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종료된 가운데 부산에서도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산대병원 지부는 이와 별개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왜 부산대병원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틀째. 빗속에서도 서울 등 거점 지역에서 결의대회가 열리면서 부산에서도 2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서 병원을 그만두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한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중앙 단위의 총파업을 종료한 가운데 부산대병원 지부는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정부 협상과는 별개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핵심 쟁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입니다. 5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문제를 놓고 7년째 갈등이 지속됐고 대화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측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자회사 형태의 고용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산소 공급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미화 같은 경우도 환자들 감염 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직접 고용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상황이 이렇자 사측은 산적한 임단협 안건들부터 마무리하고 파업을 철회한 뒤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자고 맞섭니다. 별도로 논의하자.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직과 비정규직을 별도로 논의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노조는 전국 단위 파업이 시작된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연히 인력 충원 등 다른 쟁점들도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파업 장기화가 현실화되면서 부산 경남 최대 거점 병원이 유례 없는 의료 공백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